우리 아이가 10살 되던 해에 Phipps-Wheel이라는 모델을 장만에 수달했어요. Recreation Vehicle을 줄임말인 RV라고 하면 이렇게 엔진까지 통째로 달린 스타일들을 대표를 하지만 트럭을 러브하고 뭔가를 뒤에 달고 다니기 좋아하는 남편은 트레일러 종류로 선택했어요. RV 트레일러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모양이 트래블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선택한 Fifth Wheel이에요. 얘는 일단 복층으로 되어 있고 끄는 히치 모양도 달라요. 이게 트래블 트레일러 히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와 다른 Fifth Wheel 히치입니다. 트래블 트레일러 히치는 트레일러를 끄는 차량 범퍼 밑에 장착을 해서 말하자면 병렬식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죠? 이렇게 끌려다니는 애가 바로 트래블 트레일러예요. 히치 달린 위치가 많이 낫죠? 자,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Fifth Wheel 히치도 보시겠습니다. 이 히치는 베드 위에 설치합니다. 마치 어부바를 한 것처럼 말이죠. 아무래도 복층 구조 때문에 생기는 밑부분의 빈 공간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6년 전부터 제게 우리 유닛을 좀 샅샅이 보여달라고 해왔던 제 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추억놀이도 할 겸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일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은 접었을 때 폭 8피트, 길이 30피트, 그리고 세 군데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슬라이드형 팝업 모델입니다. 정박시의 표면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죠? 다 펴면 실내가 거의 두 배가량 넓어지게 됩니다. 방에 있는 옷장깐 펴는 동영상이 없어요. 펴지는 그 모습은 비슷하니까 그냥 스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차양을 펴서 강한 햇빛이나 비도 피할 수 있어요. 운행 시에 다 접고 업혀오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캠핑을 하러 집에서 가까운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정박을 하면 전기, 수도, 하수구를 연결합니다. 모든 시설들이 한쪽 면에 다 있어요. 조금 뒤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곳에 수도를 연결합니다. 야외 샤워기고요. 보일러실이에요. 어디를 가나 도착하면 제일 처음에 전기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창고 칸들이에요. 이 문은 맞은편과 통해 있고 이 앞쪽 이곳도 빈칸이 아니에요. 기계실 빼고 문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창고들이에요. 어디에 뭘 놓을지 잘 구획해서 정리해야 하죠. 전기 연결, 하수시설, 전국 어디든 전기는 30A와 50A 두 가지 파워를 제공합니다. 수도 연결한 거고요.
이렇게 캠핑장에서는 세 가지 기본 유틸리티를 제공해요. 그리고 모두 한쪽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RV들도 한쪽 면에 이렇게 다 있어야 편안하겠죠. 수도에 정수기 다는 건 개인의 선택 사항이고요. 하수 장치는 부엌과 욕실에서 쓰는 그레이 파이프와 화장실 전용 블랙 파이프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밸브로 개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곳의 오물은 이 하나의 호스를 통해서 이곳으로 버려지게 되어 있죠. 아, 그리고 한 군데 빼먹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아까 보신 검은 호스를 넣는 곳이에요. 이제 앞쪽에 설치한 스테빌라이저라는 걸 보여드리러 갑니다. 옆쪽에 창고칸에 가지고 다녀요. 히치 밑에 설치하는 이 삼각대는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서 있게 도와주는 악세사리예요. 이것도 선택 사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구입했고요. 장거리 다닐 때 하룻밤 자고 가는 곳에서 쓰지 않지만 목적지에 도착해서 장기간 있을 때저 앞다리들을 도우미로 설치해주면 더 안정적이죠. 뒷다리를 내리는 중이에요. 뒷다리는 이 스위치로 작동합니다. 가끔 표면의 높이나 기울기가 맞지 않을 때 쓰는 악세사리고요. 주방의 스토브탑과 벽난로, 그리고 이동 시 냉장고의 동력이 되는 가스실이에요. 잠금 해제와 동시에 빨간색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이젠 써도 된다는 표시죠. 자, 이제 바깥에 설치가 모두 끝났으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출발 직전이나 도착 직후죠. 주방이고요. 앞쪽에서 본 모습이고, 뒤에서 앞으로 본 모습이고, 뒤 중간쯤에서 방 쪽으로 봤고, 방 쪽에 접은 모습입니다. 얘가 계기판인데요. 슬라이딩과 실내외 등 언어프, 그리고 물탱크와 하스탱크의 양을 체크할 수 있어요. 얘는 냉온방 스위치예요. 이 둘은 메인등 스위치들인데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안방에 옷장 칸을 열고 있어요. 이제 주거 공간 중 식당 칸을 열고 있어요. 지금은 작은 침대로 보이지만 착착 접고 픽업하면 소파와 테이블로 변신하죠. 제가 혼자 찍느라 세우는 건 생략하고 그 대신에 스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침대의 모습이죠. 다 접고 세우면 이렇게 테이블 부스가 돼요. 다음은 반대쪽 소파입니다. 보통 때는 당연 소파로 쓰지만 얘를 쫙 펴면 퀸사이즈 침대가 됩니다. 반만 펴면 풀사이즈 침대가 되고요. 그때그때 편하게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죠. 부엌은 나중에 보고 일단 방으로 올라가 볼게요. 청소 중이라 전기요금만 덜렁 있고 뭐좀 어수선합니다. 침대와 창문, 작은 벽걸이 TV를 빼고는 모두 스마트입니다. 구석구석 빼곡하죠? 심지어 침대 밑에까지도 말이죠. 다시 한 바퀴 둘러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더 360도로 돌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전 지나친 이곳은 냉장고예요. 위는 냉동실이고요. 여기 아래가 냉장실입니다. 전기나 가스의 동력이 연결되면 이렇게 파란 실내등이 들어와요. 밑에 깜빡대는 파란불 옆에 스위치들은 on/off 그리고 동력 전환대를 해줍니다. 실내의 모든 벽도 모두 수납 공간입니다. 작은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어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기본적 생활용품들을 거의 똑같이 비치해야 하더라고요. 얘는 블루투스 달린 오디오 시스템인데요. 안에서만 밖에서만 양쪽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곳은 작은 집이기 때문에 있을 건 다 있어야 해가지고 처음 장만하고 비치할 물건들을 사다 보니 누가 보면 새로 이사 왔나 보다 하겠더라고요. 집에서 쓰는 물건들보다는 아무래도 캠핑에 맞춰서 가볍고 부피도 작고 간편한 물건들을 골라서 구입하긴 했지만 정말 한 살림 차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칸부터는 부엌적 수납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부엌으로 넘어갑니다. 가스 스토브탑과 오븐입니다. 이것을 열면 싱크대가 나오죠. 스토브탑 위로는 팬도 있어요. 위로는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부엌 수납들이고요. 수납장 밑에 스위치를 켜볼게요.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보여드릴게요. 계단을 올라가서 방으로 가기 전 왼편으로 들어갑니다. 비데는 저희가 설치했고요. 물을 내려보면 비행기 화장실 같죠? 그 벽면엔 팬 스위치와 화장실 불 켜는 스위치가 있고요. 바로 위로는 팬이 있어요. 옆에 있는 이 미닫이 문은 안방과 통하는 문입니다. 안방에서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곳이 샤워실이에요. 이곳은 주로 샤워실과 화장실 쪽 수납들이고요. 여기도 세면대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 수납 공간이에요. 그 밑엔 작은 세면대고요. 몇 달을 안 썼더니 여기저기가 다 지저분하네요. 그리고 샤워실입니다. 천장에 선라이트 창이 있어서 실내 조도가 항상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따로 설치한 물 잘 나오는 샤워기입니다. 원래 있던 건 좀 쫄쫄대고 물이 잘 안 나왔더랬어요. 이제 그 외 소소한 몇 가지 더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TV를 나오게 하는 스위치예요. 그 밑으로는 분위기 메이커이자 따뜻한 벽난로가 있고요. 각 창에는 천으로 된 가벼운 이중 블라인드가 있는데 부엌에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요리를 하는 곳이라 그렇겠죠. 다시 잠깐 안방으로 가서 천장에 환풍구 겸 실링 창이 있는데 아침에 너무 밝아서 저렇게 검은 블라인드를 붙여줬어요. 자동차 윈도 햇빛 가리개로요.
이제 안파크로 얼추 다 돌아왔습니다. 편집하면서 예전 사진들을 보다 보니 아이 어릴 때도 그립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때도 그립네요.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다니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마냥 서 있던 아이를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캠핑장 시즌 마지막 날에 맞춰서 2박 3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캠프를 하고 그곳에 겨우 내내 지내도록 두고 왔어요.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캠핑하기 딱 안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도 시즌 마지막이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캠퍼들이 많았어요. 전국 어디든 캠핑장에 들어갈 땐 직원이 저렇게 앞에서 예약해놓은 자리까지 안내를 해주곤 합니다. 여기? 여기란 얘기는? 여기다? 자리를 잡을 때는 유틸리티들과의 연결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 한쪽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캠핑장 그리고 사이트들마다 그 간격들이 다 달라서 라인들이나 호스들을 다양한 사이즈로 좀 넉넉히 가지고 다녀야 하죠. 한 2핏 정도. 됐어? 스탑! 사실 여긴 저희가 겨울 내내 알비랑 보트들을 두었다가 다음 해 봄에 찾는 곳이에요. 미 중부의 겨울은 춥고 눈이 많아서 제가 사는 주 그리고 우리 동네는 11월 1일부터 다음에 4월 30일까지 집 앞에 트레일러를 못 세워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두는데 큰 호수도 있고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75년 됐다니 2020년으로 계산했을 때 1945년쯤에 생긴 거래요. 그때면 우리나라가 해방 전후였던 때죠. 아무튼 현 주인의 할아버지 때부터 가족들이 운영해온 이곳은 무엇보다도 이곳 주인네가 참 정 많고 친절한 곳이기도 하고요. 값도 놀랍게 저렴해서 작년에 이어 다시 이곳에 맡기기로 했죠.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캠프날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춥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캠핑의 묘미 중 하나겠죠. 이제 모든 걸 접고 캠핑 시즌과 잠시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떠나기 전 이 약품으로 물탱크와 수도관, 하수관에 윈터라이징이라는 걸 해주고요. 이걸 해줘야 겨울에는 내장이 얼지 않아서 내년에 만났을 때 안녕하실 테니 말이죠. 내년 봄부터는 예전처럼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겠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서 좀 더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싶네요. 잘 있다가 내년 봄에 보자. 디테일하게 하려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진 감이 있죠? 내년부터는 좀 더 버라이어티한 캠핑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